일단 너무나 저 바쁘신 분들 이렇게 모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청신호 포럼은 올해 연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2월 정도에 기획하고 바로 저 출범을 하려다가 한 5월 정도면 되겠지. 근데 또 5월 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이제 상황 체크해보니까 한 2년 정도 했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렇게 모시고 실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 정릉에 있는 일단 뭐 화면 보시겠지만 1호 청신호 주택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 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SH 사장으로 2018년 초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받은 1호 민원이 SH 로고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노출자들이 귀신같이 제 핸드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문자 폭탄 녹이 시작하는데 제 1호가 SH 로고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통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SH에서 사는 걸 숨기고 싶다. 그래서 로고를 어떻게 지웁니까? 그랬더니 안 되면 특별하게 해달라.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다가 아 이게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임대주택의 타겟을 좀 바꿔보자 그러던 차에 이제 마침 그 1인 가구 1, 2인 가구가 지금 서울이 18년 당시 56% 정도 됐습니다. 지금 60% 거의 육박하고요. 그래서 1, 2인 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SH가 세계 최고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아주 비장한 각오로 그 마치 토요타가 렉서스를 출범시키는 각오로 18년 거의 한 6개월 정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평면이라든가 뭐 인면, 그 다음에 공간복지시설 이런 거고 2019년 초에 브랜드 런칭을 하고 올해 20년 3월에 제1호 청신호가 강릉에 입주를 했고요. 앞으로 3년간 한 5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이 청신호라는 이 네이밍이 어떻게 생겼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으세요. 이거 어디 그 브랜드 네이밍 회사에 맡겨가지고 한 줄로 아시는데 실제 청신호의 원래 이름은 그 저희도 이제 브랜드 회사에 맡겨가지고 용역해서 한 거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렇게 혹한다 이런 걸로 봐서 영문으로 해가지고 다른 이름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꽤 오랜 기간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 당시가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이어가지고 제가 그걸 런칭하려고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올해는 한글로 했다는. 그래서 그걸 또 영문 이름을 해놓고 그걸 또 해를 넘기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끼리 논의하다가 청년 시민지의 주택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청년 청신호로 하자. 그래서 그냥 SH 자체적으로 저희끼리 몇 명이 한 두세 명 회의하다가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계속해서 이제 이 브랜드를 달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공간은 그 명동에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중앙 서울하우징 랩이라고 영등포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먼저 이제 만들어 놨고 그리고 강남에 지금 또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이나 이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뭐 건의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여러 것들 아까 1층에서 보셨지만은 한번 좀 검토도 받아보고 실수요자들에게 그러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첫 번째 이제 포럼의 출범식을 내딛는데 이번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좋은 아이디어하고 질책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럼 대표이신 권영걸 대표님 인사 말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걸입니다.
그 SH 측에서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뭐 이 대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 제 그 리스트를 보니까 그 면면이 우리나라의 도시와 건축에 최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로 대표를 하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사양을 했습니다. 뭐 저 나이가 제일 많다고 대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 재성 선생님 나보다 나이 더 많을 거라고 그랬더니 따져보니까 제가 조금 나이가 더 많네요. 그래서 뭐 지식과 경험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위이십니다만 나이 많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대표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대표이지만 저는 예 단순 사회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키시는 심부름 열심히 하면서 청신호 포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고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가장 발전의 모형으로 삼는 이러한 나라인데 청년들은 이 저 헬조선이라고 하고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자살률, 이혼율 이 나쁘다는 거는 뭐 죄다 챔피언이고요.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은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요인 중에 가장 주된 요인이 그 주거 문제인 것은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에도 알았고 제가 또 한샘에서 일할 때에 한샘은 사실 굉장히 이 문제를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인데 2030년에 우리나라가 세 집 중에 하나가 독거이더라고요. 이 독거인 게 뭐 미혼 여성 남성 미혼자 또 비혼 그리고 뭐 미망인 그리고 독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독거의 형태와 배경은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독거가 세 집 중에 하나가 독거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격변이라고 생각이 되던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SH공사는 그 설계에서 공급에 이르기까지를 쭉 하는 곳인데요. 뭐 오늘 그 오신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 건축 환경의 최고 권위자 그리고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토의도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늘 그냥 단순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심부름꾼으로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 갈 곳이 없고 신혼부들은 아이를 키울 곳이 없다. 일자리 부족하고 만혼과 저출산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부족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료에서는 2017년도에 출산 수가 35만 7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20년에는 30만 명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출산율이 지금 0.92.5년에 우리가 1.3 이하를 표준 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표준 출산에 들어서 거의 20년째 초저 출산을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10년간 연평균 9만 7천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왔고 전국 공급량 대비 SH 공급한 실적이 한 12% 정도가 되고요. SH가 공급한 그 서울시 공급 예정 물량이 총 24만 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1위 1, 2인 가구 중심 사회로 이미 재편이 됐고요. 앞으로 2028년까지 청년 1위인 가구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자그마한 원룸
보니까 왜 건강과 꿈, 그다음에 신혼부들은 주거비가 비싸다 보니 면적을 줄여서 주거비를 절감하게 되는데 유리방이 된 거실, 창고처럼 쓰이는 침실,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뭐 카페가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가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 싶고 그리고 또 잘 살고 싶은 정말 그 요즘 젊은이들의 주거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게 예를 들면은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환경, 그다음에 독립된 주방과 욕실과 침실이 갖춰지고 빌트인 가구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고요.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을 다 파악을 해서 청소년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소 브랜드 만드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 대상으로 세미나도 수차례 개최를 해서 청년 신혼부부의 수요에 적합한 그런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신혼부부까지 모두 4단계의 타겟을 설정을 했습니다. 대학 취준생과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이들이 청년의 이제 유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은 출산 전에 자녀가 없는 부부와 그다음에 이제 출산을 해서 유자녀를 둔 부부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동이 자유롭고 주거와 휴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주거가 중요하고요. 신혼부부들은 고민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커뮤니티 서비스가 확보된 주거단지가 중요한 타겟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세대에서 꿈꾸는 청년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을 SH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신혼에서 출산 그리고 성장까지를 책임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신호주택은 청년의 취업난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주거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신호주택의 5대 개발 목표는 주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알파 공간을 제공을 통해서 한 평만큼 늘어나는 개인생활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빌딩 가구를 통해서 공간의 최적화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수납시설을 강화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다섯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신호의 3대 컨셉은 한 면 더, 한 칸 더, 한 걸음 더가 되겠습니다. 한 면 더는 가벼운 벽면이라든가 여가 공간을 통해서 면적을 가급적이면은 너무 협소하지 않게 제공하고자 하고요. 그 청신호 특화 전략은 라이프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의 L은 라이프 스타일과 생애주의를 고려한 것이고요. I는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F는 플렉서블, 2는 에너지 절감형, 플러스는 기존 청신호 평면에 대해서 이게 설계나 실무나 이런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는 가변형 특화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의 적정 사이즈를 좀 늘려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과 가구 계획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장 수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수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칸 더는 보시다시피 현관 옆에 택배 창고를 해서 그 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하 공유 공간에도 창고 시설을 넣어서 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식 세면대를 설치해서 우리 보통 욕실 안에 세면대도 같이 있는데 욕실과 세면대를 분리해서 두 사람이 사용해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전용 공간을 공유 공간에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변적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도어나 슬라이딩 월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탁이나 책상들도 이렇게 가변형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인데요. 주택의 인면의 요철을 최소화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건축의 시공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외기 공간도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플러스 개념으로 실무 전문성과 공조관 협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똑똑하고 확실한 스마트 하우징, 이것이 청신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은 2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중심으로, 신혼부부주택은 단지형 위주로 해서 임대 플러스 분양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공간의 30
6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작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자 노력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서울은 청신호입니다. 파란불을 켜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청신호 1호로 정릉 하늘마루 아파트가 준공을 해서 이미 주민들이 입주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카이 아파트라고 해서 굉장히 그 상태가 안 좋은 아파트였었는데 이걸 재건축을 통해서 청소 1호 주택으로 공급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66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작년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신호라는 브랜드가 벽면에 되어 있고요. 일종 주거 지역이라서 종종률은 낮지만 이제 세대 수는 166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로 구분돼서 입주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강화해서요. 주민 카페와 공동 육아방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코인 세탁실이라든가 계절 창고 등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트인을 굉장히 해서 빌트인에서 단일세대 인테리어 특화를 하고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 설치, 그 다음에 뭐 책상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붙박이 옷장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보다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이사하면서 저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벽걸이 에어컨은 굉장히 수요가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릉 하늘마루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로 사업. 정말 그 다 허물어져가는 주택, 그 위험한 주택을 그냥 청신호 사업을 해서 그 동네에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스마트 하우징으로 만든 데 대해서 정말 뭐 축하드리고요. 아마 이번에 매일경제 살기 좋은 아파트에서 수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청년들은 뭐 청약 포기해서 청포자, 뭐 집을 아예 포기해서 집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택 문제, 청년들의 주택 문제는 정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청신호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말 사회에서 이제 첫 출발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여기에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아까 얘기하다시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1년에 한 지금 만 몇천 호까지 이제 뭐 지어진다고 그러는데 만 삼천 호씩 공급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뭐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재정만 허락한다면 그 재정 허락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마 그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되는데 부지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조언도 좀 드리고 해서 정말 서울에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할 때 우리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SH공사에서 청신호 사업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포럼이 청신호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사자입니다. 집 없고 뭐 이런 것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라 가지고 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 청신호 포럼이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사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포럼이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될 일이 된다라는 말씀 그냥 짧게만 좀 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짓는 아파트니까 민간 건설회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 품질이라든지
또는 공감 활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한 뼘, 아까 우리 천 박사님 발표자 보면 한 칸 더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한 뼘 더 좀 넉넉한 그런 아파트 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또 단지 구성이라든지 또 실내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아주 박하게 지은 그런 주택에 비해서 역시 공공기관 아파트라서 뭐 내장들은 뭐 그렇게 검소하게 썼지만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구나 하는 느낌을 들은 그런 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 생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민간주택이 보유하지 못하는 커뮤니티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주택은 상관없이 다 분양하고 그냥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게 넘어가는데 공공주택, 공공임대아파트는 그 안에서 더불어 사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갖출까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같이 기울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핵심이 입주하는 상가들을 좀 잘 활용하는 건데 임대료를 좀 낮춰준다든지 또는 이제 이 상가들을 그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뭐 500세대 상가에 입주했지만 인근에 SH아파트까지 연결해서 사실은 한 3000세대 주택에 입주해 있는 그런 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요거는 이제 SH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우리 정부가 항상 칸막이를 하는 그런 정책적인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가 LH공사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데 SH공사는 모르겠어요. 집을 지어놨는데 입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물량을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SH는 대충 1만 호 정도, LH는 한 7만 호 정도를 1년에 지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7만 호를 짓기 위해서 그냥 뭐 일단 건축 호수를 채워야 되니까 수요가 없는 곳에 짓기도 하지만 입주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 본인 후보도 못 들어오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부모들의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돈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사실은 가난한데 그런 것들에 갈려가지고 입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포럼에서 좀 정책 이슈화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정부가 상습적으로 저도 공무원생활 30년 했지만 상습적으로 들어오면 공공인데 뭔가 자격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인드를 좀 걷어내고 좀 형편이 좋은 친구들이 입주하면 대신에 임대료를 비싸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기간 SH도 재정 부담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SH 마크를 지어달라고 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이 못 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라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건데 소셜 믹스도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 단지 안에는 괜찮은 사람도 살아 변호사도 살아 의사도 살아 뭐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대신에 변호사나 의사가 소득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넉넉하게 임대료 내시는 그런 구도를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린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넉넉한 주택 그리고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는 그런 그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그 정릉걸 보면 뭐 신혼부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같이 있는데 그 3대가 좀 이렇게 한 동네에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머니나 또 모시고 있는 분은 그 한 집이 안 되면 59 플러스 뭐 20을 같이 해서 살게 해주면은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우징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신호가 이렇게 다 작은 집으로만 구성된 그렇게 되면 조금 그 전반적인 평이 아무리 그 컨셉이나 내용이 좋아도 결국은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구나 이런 인식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규모 예를 들면 3대가 같이 살겠다 하면 85도 준다든지 또는 일부 분양을 같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좀 더 소셜 믹스가 되는 그런 그 계획을 하면 저 그 못 사는 청신호 집에도 뭐 부자도 같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향 평가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그 정책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그 양적으로 얼마만큼 그 이러한 그 청신호가 수요에 대해서 그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충분히 그 제공될 수 있는 건지 저것도 역시 그냥 로또인 건지 이런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신호가 신기루가 아닌 자기가 충분히 그 잡을 수 있는 자기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적인 확대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청신호 포럼이 그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는 뭐 이 청신호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좋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그 지금까지의 뭐 아파트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그 컨셉이었던 그 일대 정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대량 공급에서 그 건축적으로 보면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고 그다음에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거고 그리고 도시나 우리 사회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단순히 그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만이 아닌 우리 그 도시와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좋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뭐 지금 이제 뭐 신내동이나 이런 데 도로 위에 뭐 짓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공이 갖고 있는 많은 그 어마어마한 자산들 그것들을 그 뭐 주택과 도시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겠다.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요. 엄청 더 지금 뭐 고속도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또 하천등 지금 하천법에 막혀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 고수부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저희 포럼에서 나서서 그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그 우리나라 그 집합주택의 시즌2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즘은 그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같이 뭐 여러 명이 연구도 열심히 했는데, 국내외 이렇게 상황을 그 주거 계획 사례를 이렇게 보면, 이것처럼, 이렇게 그 변화된 모습의 하우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그 집합주택의 시즌2라고 명명하고 싶고, 이런 컨셉은 저희가 앞으로 그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그 시도하고 정착시켜서 그 세계로 그 진출하는 하나의 그 하우징 상품이 되도록 저희가 잘 정리하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신호라는 브랜드는 그 SH에서 좀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 같고 이게 성공하기를 저도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청신호가 앞서 우리 하신 그런 또 다른 SH가 안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됐으면 합니다. SH의 어떤 브랜드를 지워달라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또 다른 SH가 안 되려면 상당히 많은 또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지만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공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뭐 짧지만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그 주거에 대한 그런 형식이나 공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뭐 1인 가구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또 다른 저희하고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건축가 옆에서도 뭐 하여튼 코로나 와중에도 1회 이사회를 하면서 간단한 특강을 했는데 그때 그 쉐어하우스의 그 대표인 젊은 그
대표를 모셔서 이 주거에 대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저도 많이 놀랐던 게 이 주거가 이 젊은 층의 주거에서는 가장 뭐 예를 들면 주방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필요 없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극단적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이 주방이 어떻게 미래에는 변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얘기를 그 에피소드로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주방에서 가장 주방 기기 중에 가장 그 살아남는 기기가 뭐냐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답변이 나왔는데 혹시 뭐 같으세요? 주방에 뭐 냉장고도 있고 여러 뭐 싱크도 있고 김치냉장고 아닙니다. 전자레인지가 답변입니다. 전자레인지 하나만은 살아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전자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핫포트, 그러니까 커피포트 같은 뜨거운 물을 끓일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젊은 세대 중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그 연예인은 자기 주방을 편의점처럼 꾸며놨다고 하는 그런 뭐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만큼 상당히 그 젊은 세대들은 저희하고 다르게 앞서가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지금 주거 양식이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청춘호를 지금 SH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거 다 좋은데 SH에서만이 아니라 민간하고의 협력 관계 또 이런 새로운 평면이나 공간 구성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만들어내는데 좀 더 민간의 어떤 역할 뭐 여기 우리 대한건축학회도 있고 저희 건축가협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좀 또는 다른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좀 더 새로운 또 그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공간이나 평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오늘 아주 많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평면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얼핏 봤는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여태까지 나왔던 좋은 것들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뭔가 이 청신호만의 한 방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아주 상당히 새롭듯이 뭐 이 공간적인 또 평면적인 스타일에서 청신호의 어떤 이런 한 방이 있어야죠. 뭐 우리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을 제시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더 선도적으로 제시할 때 청신호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뭐 한국건축가협회 또 대한건축가계도 계시지만 열심히 협조해서 저희도 이제 공동주거위원회라든가 또는 지금 젊은건축가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되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런데 협력해서 이런 것들 좀 같이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뭐 지금 서울 마루 같은 거를 지금 1호로 하셨다고 하는데 뭐 건의가 있으면 한번 뭐 저희가 뭐 포럼에 와서 뭔가 얘기하려면 뭘 알아야 하니까 뭐 견학도 한번 시켜주시고 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좀 공부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청년 주거 문제로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럼 왜 다른 세대 놔두고 청년한테만 이런 것도 이제 세대 내에서 세대 간의 같은 것들도 말씀 주시고 청년 안에서도 근데 청년 신부부 정책 요새 뭐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청년이 남지는 잘 모르겠어 막 이런 딜레마도 생기고 하는 점들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많이 설득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오니까 되게 좋았어요. 영상을 보면서도 당장 아 진짜 많이 나아지고 있구나 같은 것들이 딱 와닿았고요. 이건 완전 여담이긴 한데 홍현희 씨 홍보대사 하신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사실 영상만 딱 보더라도 그러니까 청년들이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뭐 청년 신혼부부라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청년이라고는 생각해도 된다고 진짜 코딱지만한 방이고 그래서 막 나는 어떤 뭔가를 해야지 증명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결혼하기 전에 뭐 이런 것들만 했는 뭐 그런 것들 이제 보통 좀 싫어하는 반응들인데 영상을 봤을 때도 그게 아니라 진짜 청년의 있는 그대로를 지원하는 것들로 되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되게 오늘 좀 많이 희망 찼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계속 가지고 있던 다른 세대와의 균형에서 왜 청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청년 세대 내에서도 장년 못 쓰고 싶은 조사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신혼부부는 평균보다도 자가 소유
자가소유에 걸리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리고 청년은 자가소유에 걸리는 기간이 훨씬 길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친혼부부를 지원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래서 지금 더 필요한 청년들에게 이게 진짜 가닿을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낙인 효과를 좀 이렇게 흐트릴 수 있는 스마트 주택 사실 천에 70 이렇게 내도 이런 정릉집 같은 못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동에서 하니까 이런 집에 내가 좀 살아볼 수 있다 같은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것과 근데 지금 당장 좀 죽겠는 것들을 적절한 주택에 적정한 가격에 좀 더 다양한 청년에게 라고 하는 이 딜레마들을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내내 고민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지혜를 좀 여쭙면서 청년 신혼부부 정책, 청신호 주택, 전반적인 주거 전략에 대한 논의들을 좀 네,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린벨트에서도 과거에 본다면은 학교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그런 거는 허용하는 수준들이 있는데 그 아까 저기 조은신 말씀하셨는데 오류동의 동사무소를 그 개조하면서 리빌딩 하신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래서는 그 도심에 없어져 가는 학교라든가 또는 뭐 보육원 이런 것들을 뭐 아시겠으면 도쿄에 가면 시티 그 시티를 보면은 거기에 본격 그 구청도 있고 커뮤니티시설도 있고 주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3, 40층짜리 그 좀 더 좀 과감하게 그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5만 호가 아니라 저기 서울에서는 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집은 전혀 잡지 않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좀 더 과감하고 좀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어떤가 싶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게 과연 내가 맞나 나를 위한 정책들이 맞나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이 바뀌어가는 것이 보이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결단들을 우리 김세영 사장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청신호 포럼을 시작으로 더 사실 저희는 급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집 걱정 없이 월세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저는 관리비랑 관련된 토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SH 공사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월세는 70만 원 정도 하는데 관리비를 30만 원씩 받아요. 이게 뭐 월세 로 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관리비로 돌려서 왔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토론을 열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우리 SH에서도 이런 점도 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덜 걱정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청신호가 뭔지 무지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걸 이렇게 알고 기쁘고요. 하여튼 열심히 뭐 있는 한 이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청신호라고 지금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아이파크, 뭐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이렇게 좀 세련된 이름이 아니라 좀 이름 자체가 굉장히 사람 냄새 나는 좀 구수한 그런 이름이 같아라는 느낌을 방금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고요. 이 이름이 청년 신원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 사실은 국토해양부 뭐 LH, SH 또 다른 부처에서도 이 청년 주거에 대한 이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SH에서는 이 브랜드 이름을 만들고 일단 굉장히 뭔가 첫 번에 빵 터트리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이게 이슈화가 지금 확실히 되고 있어서 뭐 브랜드 네임 이전에 뭔가 이거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실은 청년 주거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어떤 주거 복지나 서비스 부분은 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눈에 그게 양적으로 뭔가 다 이렇게 공급이 됐다라는 느낌은 없고 노력에 비해서 늘 성과는 조금 사람들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지금 이제 주택 부동산 가격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제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그게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더욱더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고령층도 심각하고 그렇지만 이 청년은 실제로 이 주거권에 대한 그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제 발전이 된 것이다 생각하면서, 아마 저는 제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제 그 시작 단계 나이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네.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제 정년을 할 시기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충을 겪고 있는 세대가 누구 세대냐? 여기 계신 분들의 전부 다 자녀의 세대라는 거죠. 왜 이럴까? 국가나 정책이나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이런 거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족들이 6명, 7명, 8남매, 9남매, 10남매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자녀들은 하나 둘밖에 없는데도 취업도 안 된다, 집도 없다, 연애도 못 한다. 그럼 뭐 삶을 포기하는 뭐 그런 수준까지 있어서, 어쨌든 지금 SH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방안으로 특화 설계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작한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정책이나 이런 뭐 이런 시행을 할 때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임기에 뭔가 이렇게 맞춰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문제에 늘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적인 어떤 공급도 뭐 5년에 걸쳐서 지금 3년에 걸쳐서 2022년까지 5만 호 뭐 어마어마한 공급량입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부분도, 삶의 어떤 질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뭔가 이게 좀 지속 가능하게 이 청년 주거라는 이 이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잊혀질 뭐가 해소가 돼서 잊혀질 다시 또 고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고령화의 문제는 너무 이거만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을 예를 들자면은 소셜 믹스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의 한 어떤 영구 임대주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말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인과 청년층이 같이 아무 문제 없이, 근데 물론 옵션은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게 뭘까, 뭘 원할까, 이 니즈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딱 제공을 하게 되니까,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성공 사례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뭐 여기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이 청신호 브랜드 나오기 전에 아마 이 SH 자체 내에서 많은 토의와 논쟁도 있었을 거고 뭐 연구도 엄청나게 하셔서, 사실은 이 저희 지금 이 포럼에서 어떤 결과를 나와서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 뭔가 이렇게 협조를 해드려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부터 오늘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아이고 열심히 이 주제를 또 더 들여다보고 좀 더 연구해서 성공적으로 포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프라가 지역 환경 개선과 또 부족한 SOC들을 공급하는 역할까지 해서 이런 그 임대 주거가 갖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지역 환경 개선과 엮게하는 또 다른 유형의 한 차원 높은 재생을 저는 이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신호가 우리 사회에 붕괴된 공동체를 어찌 보면 생성시키고 동네에 없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활력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유형의 어떤 그 한 차원 높은 재생에 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성공은 디테일과 가치를 연결시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잘 진행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제가 좀 감동을 내용 중에서 받은 거는 스마트 하우징이라는 게, 우리가 스마트는 보지 못하던 기술과 그리고 영화처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기술적 역량을 포함한 걸로 지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 것도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만연해 있는 스마트의 가치를 새롭게 좀 주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가실 거면 이 주거를 갖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구글이 갖는 그런 통계 시스템처럼 SH가 여기서 갖고 있는 불평이나 좋은 점들을 계속 SNS로 받아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계 자료를 그동안에 SH가 했던 좀 방법과는 좀 다르게 리얼타임 모니터링으로 한번 하셔서 그들의 문제들을 항상 들어주고 또 그거를 계획에 반영시켜준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 자체도 저는 굉장히 그 미래지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 그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주거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 그 좋은 모범 사례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가 저는 이제 그 생산을 도시에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면서 바로 이 청신호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생산과 연계가 돼야 도시가 이제 생산을 회복해서 우리가 도시 생태계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청신호가 정말 잘 되기를 개인적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청신호 아까 이제 라이프라는 우리가 그 2.0을 다시 1년 만에 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1호 청신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반쪽짜리 청신호라면은 이제 2호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가고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유형 중에 SH가 그 세대주택을 이제 많이 매입임대라는 이름으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지어진 주택을 저희가 사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땅을 사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뭐 청신호 건축가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청년 주거를 좀 새롭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이 4층짜리 주택에 신혼부부만 사는 경우는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건데 신혼부부들이 이제 애 낳을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 큰 것도 들어가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반지하에는 전혀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반지하에서 하는 이제 600가구로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청신호의 그 새로운 버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앞으로도 오늘 선생님들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청신호 포럼이 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에게 많은 서지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저는 이 단순 사회만 보겠다고 했었는데 저도 위원이니까 저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고선 하죠. 제가 이 좀 이 인생을 좀 어지럽게 살다가 한샘의 사장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샘은 사실은 이 저 이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의 엄청난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 이, 미혼자, 그리고 비혼자, 그리고 독거노인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이 데이터를 엄청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서울하고요, 그 다음에 북경하고 상해에, 몇십 가구씩을 교섭을 해가지고, 이 매스룸만 빼고 전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6주 동안 비헤이비어 트래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교섭을 해서 그들의 24시간을 이 비헤이비어를 관찰하는 건데 6주를 해가지고는 첫 주권은 버리고요. 이제 자꾸 카메라를 인식하게 되니까 나는 6주면 뭐 6주 내내 그렇게 의식하게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한 주일만 지나면 벌써 의식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나머지 5주를 회산해서 계속 리플레이 하면서 그것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포스트 컨스트럭션 이밸루에이션 같은 건데 이렇게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사전에 지정한 이 공간과 가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건축가들이 저렇게 설계할 때는 건축가들의 또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자라고 그랬는데 자는 것만 하지 않고 밥도 거기서 먹어요. 또 침대 위에서 먹는 독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사하라는 공간에서 식사를 안 하고 이 저 컴퓨터를 데스크탑을 쓰라는 공간에서 안 쓰고요. 화장하라는 데서 안 하고 조리하라는 데서 안 하고 마구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헤이비어 베이스드 재설계를 완전히 새로 하는 것을 했거든요. 철저하게 니즈 베이스드로 다시 재설계하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그것 하나 얻어내려고 수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자문할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멋진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말 그런 기형적인 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뭐 저도 전체 위원님들 주신 말씀 전부 다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잘 반영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